마켓무버입니다. 요즘 일본 엔화 가격이 크게 반등하면서 그간 엔화 약세 속에 강세를 보였던 일본 도쿄 증시가 갑자기 급락하는 등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5대 은행의 엔화 예금 잔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엔당 원화값이 900원 선을 돌파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차익 실현 수요가 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엔화 예금 잔액 같은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약 1조 2,111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말에 1조 2,929억 엔에 대비해서 818억 엔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우리 돈으로 총 7,860억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엔화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 규모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엔화 매수액이 128억 엔에 달하게 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엔화는 왜 이렇게 급격하게 가치가 오르고 있는 걸까요? 다음 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일본과 미국의 장기 금리 격차 축소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의 장기 금리는 하락하고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서 일본의 장기 금리는 올라오면서 격차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역시 엔화 가치의 급격한 반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저렴했던 엔을 청산하게 되면서 해외 자산을 팔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단기 정책 변수는 그런데 전문가들이 환율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과 일본의 장기 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줄어들기보다는 현 수준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올해 4분기에 140엔에서 145엔으로 적정 수준을 예상해서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1엔에서 145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각오한 엔 매입과 달러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급락세를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 130엔 후반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서 또 엔화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심리적 저항선으로 보이는 140엔 선을 깰지 그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도 같은 시간에 같은 또 이제 순서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보고 갔었는데 어제 단기 반등 나올 거다 이렇게 의견 전해주셨었고 오늘 근데 삼성전자의 사실 반등폭이 부진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지수가 4% 가깝게 오르는데 삼성전자 1% 상승세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하락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 뭐 하락이라고 좀 표현하기는 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많이 나오고 뭐 시저 외국인들이라든가 기관 쪽도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네. 나오다 보니까 뭐 단기 뭐 급락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5천 원의 시초가가 지금 거의 7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시작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야 좀 뭐 아침보다는 조금 내려와서 지금 현재 뭐 음봉을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바닥 다짐이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삼성전자는 근데 왜 네. 이렇게까지 이제 못 오르는 걸까요? 그게 참 시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텐데.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도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여러 뭐 모바일 쪽도 있고 많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대표적인 또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꼭 뭐 펀드멘탈이 꼭 있어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덱스적인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 좋지 못하면 삼성전자도
실적은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조정받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조금 내려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또 삼성전자를 좀 들고 나와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PBR로 따졌을 때 거의 0.8배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오랫동안 정말 과거에 뭐 박근혜 정권 시대도 봤었고 계속해서 쭉쭉 삼성전자의 뭐 행보하는 구간들을 길게 봐왔지만 뭐 중간중간에 또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였냐면 PBI 1배 수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큼은 다시 올라온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지수도 현재는 좀 반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어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하지만 항상 그 PBR의 1배 이상은 다시 한번 좀 회귀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선정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나온 내용들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이제 LPDDR5X에 대해서 지금 0.68mm 두께에 약 9% 정도 조금 줄였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열 저항 같은 경우에도 약 21.2%나 좀 줄였다라면서 새롭게 이 부분들이 새로운 좀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이런 작고 유용한 LPDDR5를 좀 만들어냈다 우리가. 아, 물론 이런 LPDDR5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SK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어요. 뭐 가지고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우리가 더 얇고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기록적인 열대야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더워요. 너무나 더운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에어컨 판매량이 최근 들어서 50% 이상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 HBM3 같은 경우에 지금 퀄테스트 언제 끝나냐 이거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내용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금 빠르면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혹시나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걱정하지 마시고 좀 들고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지금 현재 제 구간에서는 오히려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서 더 내려가더라도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좀 돌려줘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가 기관의 수급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어제 낙폭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니까요. 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이거 여기서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점을 잡고 저점 다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다지는 흐름들이 좀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보여주게 되면 뭐 물론 반도체 뭐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종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의 상승 분위기를 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삼성전자는 계속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낙폭을 보여줄수록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체리피킹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만나보고 왔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 전체적인 인덱스 역할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역사적으로 늘 그랬듯 앞으로도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지금 이 수준이면은 사실 저가 매수의 레인지로 보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인데 오늘 시장에서 5% 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좀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세 종목 전부 다 기술적 반등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솔리드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고른 종목들 대다수가 주봉 20선을 기준으로 좀 접근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일정 부분 또 반등력이 나오려면 실적도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양호하고 주봉 20선과
이격이 좀 크게 벌어지던가 아니면 이제 막 이탈해서 빠른 되돌림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번 좀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동반 하락이 일정 부분 나오고 그에 따른 이격이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현재 보시면 이제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120 주봉선까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서 일단 조금 이제 몇 주 정도 간격을 두고 한 5,600원 정도까지 한번 우리가 기술적 되돌림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실적은 다소 조금 부진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현재 이 북미 그리고 유럽 쪽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국내 디지털 스펙트럼 발표 이후 주파수 경매 일정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이걸 하반기 정도에 그리고 2025년 초에 중국이 이제 5G 어드밴시드를 이제 상용화를 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 간 4차 산업 패권 경쟁 이슈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이런 이제 이슈와 그리고 이제 실적 성장을 밑받침으로 주가의 반등력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한 5%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4,59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상승력이 쭉 잘 나오게 된다면 주봉상 20선 정도 자리인 한 5,500원 정도 부근까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리드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어제 또 이 관련 기업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8% 가깝게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285,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전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시장에서도 하락폭이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또 반등도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강력하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의 QOQ로 보더라도 14.5%나 성장했고요. YOY로 보더라도 42.5%입니다. 영업이익이 63%고요. QOQ상. 그리고 YOY상 봤을 때 257%, 당기 순이익도 70.5%, QOQ로 봤을 때, YOY상을 봤을 때 290%.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들어서 지금 현재 매 분기마다 매출도 그렇지만 영업 마진율도 그렇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HD 현대일렉트릭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경쟁사라고 한다면 뭐 LS 일렉트릭도 있고 뭐 효성중공업도 있고 하겠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실적만 놓고 보자면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단기간에 시장을 점유해 나가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발주량이 보면은 국내 시장은 거의 발주량이 상반기에 거의 없었어요. 많지 않았지만 실적은 좀 미국 같은 북미 같은 경우에는 발주량이 상당히 좀 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송배전망이라든가 변압기 부분,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앨범마 쪽에 또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발주가 일어나면 바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바로 납품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시장 침투율을 상당히 좀 많이 높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뭐 그렇다면 뭐 미국 시장에는 뭐 전력 관련된 회사들이 없냐,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이 없냐? 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감 터지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그때 당시에 전력 인프라 관련 회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던 회사들이 거의 영업이익이 1% 정도 내외로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회사들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았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오히려 우리 역으로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수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북미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경쟁사를 한다면 LS 일렉트릭도 있고, LS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지만, 그들보다는 전체적인 실적이 상당히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육상 쪽의 송배전망 뿐만 아니라 선박용도 지금 현재 워낙 지금 HD 현대 그룹이 조선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박용도 지금 현재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아이스크림으로 따지자면 좀 약간 쌍쌍바로 해야 되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LS 일렉트릭이랑 비교했을 때는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네네. HD 현대 일렉트릭이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의 성장성도 봤을 때? 그렇죠. 이번에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시장 내에서도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현지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에 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지금. 선박 컨테이너를 실기 위해서는 지금 운임료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영업 마진율이 오히려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보다 좀 낮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매출도 2분기 실적이 보면 거의 보합이긴 한데 거의 마이너스 0.6% 정도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이.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는 거는 아무래도,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약간 결이 다른 건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성 변압기 쪽에 강자지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쪽입니다. 중대형 쪽 변압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마진 스프레드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영업 마진율도 오히려 LS 일렉트릭보다 상당히 크게 좀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특히나 전력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하방 경직성을 또 단단하게 견뎌내기도 했고 오늘 시장도 반등도 빠르기도 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업종이기도 하고 기업들 많기 때문에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